사용자한테 감동을 주는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뭐 인터페이스 그거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진짜 편리한 걸 뭔가 만들어낼 거다. 마케팅 컨텐츠 제작 툴 타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흥현입니다. 컨텐츠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로 이렇게 제작해주는 자동 디자인 툴이고요. 현재 4만여 기업의 마케터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학교 때 펜티엄 컴퓨터를 처음 생기고 나니까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좀 빠졌어요.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로 갔는데 문과에서 인터넷 관련된 그 전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과들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광고 공부학과로 갔고, 대학교로 가니까 학우들을 위해서 미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추가 신청을 할 때 여러 수업들과 여러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내가 같이 수업을 들을 친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종이로 하기엔 뭔가 인터넷 시대에 너무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 행위를 그대로 옮겼어요. 화면에서 껐다 켰다 하면서 친구들이랑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그때도 뭔가 아, 이거 좀 내 길인 것 같다, 이 길로 가야겠다. 인터페이스를 하면서도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개발 쪽도 걸쳐있는 느낌이길 원했는데 그런 직군이 없었더라고요. 그럼 창업하면 되겠네. 26살, 27살이었으니까 창업을 하고 실패하면 30살 되기 전에 취업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잘못된 오판이었던 걸 후에 알게 됐는데, 집안에 사업자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제가 가진 돈도 없었고, 혼자 이제 나이 서른에 낮 시간대 한량처럼 머리 긁적이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우울했어요. 그때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창업이든 취직이든 결국은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게 취직이든 창업이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이 없거나 쉽지 않으면 창업도 답이 될 수 있다. 창업은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시장이 있는 곳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웹툰 관련된 플랫폼이 뜨고 있었던 시기라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장은 잘 잡았는데 서비스 내에 있는 컨텐츠의 질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 스스로도 의문이 있었고, 팀원들 모두 중에서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장만 보고 했던 결과는 뾰족한 뭔가 승부수를 던지긴 힘들다.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구상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기로 했었죠. 석양이 니언니어 지고 있을 때 둘이 있다가, 야, 이거 사용자 경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꼭 포토샵이 필요할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마케팅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 사용자 경험이나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타일을 시도를 하게 된 거지. 두 달 동안에 우리가 뭐라도 다음 그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흩어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백발의 개발자, 백발의 창업자가 되고 싶은 꿈.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어떠한 문제점들은 있을 것이고, 노인이 돼서도 계속 그 분야의 젊은 사람들과 같이 창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싶어요.